민주평화당이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6.13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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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위 발족식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단체 후보들이 함께했습니다. 평화당은 다시 오만해지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 실패, 드루킹 댓글 논란, 호남 지역 민주당 내 공천을 둘러싼 내용 등이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에서 잘하고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균형과 견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 12곳의 구청장과 군수보를 확정한 평화당은 10곳 이상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3사인 선거구가 확대된 기초의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선거와 골프는 고개를 들면 진다. 이제 민주당의 빳빳한 고개가 6월 13일 날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여러분 다 예측하고 계시죠? 예. 호남이 기반인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있는 6.13 지방선거.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